안녕하십니까. 전성화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매틱 바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오브젝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오브젝트가 사실 108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 들으면 좀 당황되는 오브젝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오브젝트인데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오브젝트일수록 자세히 보면, 그 원문을 풀어서 보면 뭔가 느낌이 좀 오거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브젝트 공부를 할 때는 그 원문을 풀어서 골똘히 고민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기억도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유사한 문제 또는 유사한 토픽들이 출제되었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할때 유추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은 다른 표현으로 미디어라는 용어를 써서 프로그래매틱 미디어 바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잉이라는 용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구매 방식의 결국은 구매 쪽이죠. 구매 방식의 한 종류이며 디지털 미디어 쪽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정의가 되겠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특정 광고를 특정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시간 입찰, RTB라고 합니다. Real Time Bidding. 그 다음에 구매자 구매, Audience Buying까지 이어지는, 즉 실시간 입찰로부터 Audio Buying까지 이어지는 요 내부 절차, 그 절차를 포괄하고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매틱 바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광고 방식보다는 모바일 광고에 훨씬 더 가능성 있고, 이 구매자들이 바로 그 실시간으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효과가 높은 광고 기법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굉장히 세밀한 타겟팅을 이용해서 광고 효과나 실소비자 대상 구매 형태 분석이나 추후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지속적으로 그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고, 구매자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상품을 실시간 구매할 수 있는 또는 서비스를 실시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흐름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그려진 좋은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대행사를 통해서 DSP, ADX, SSP, 즉 대행사 사이드의 플랫폼이고,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그 다음에 이 구매 매체 쪽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매체 쪽 플랫폼입니다. ADX는 AD Exchange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래매틱 바잉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 플랫폼별 역할에 따라서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이제, 애드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퍼블리셔들의 그 어떤 지면, 저 우리 같으면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이런 퍼블리셔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퍼블리셔들이 광고 지면을 먼저, 애드 네트워크사들이 구매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광고주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그 어떤 퍼블리셔, 중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던 중개자들인데, 이 중개자들이 결국 프로그래매틱 바잉에서도 중요한 구성요소 역할을 한다는 거고, 다만 전통적인 그런 어떤 중개자들보다 좀더 확장된 개념은 이런 리타겟팅이나 또는 오디언스 타겟팅이나 기계학습 기반의 광고 최적화 작업을 이 디지털 컨텐츠 또는 디지털 제품들에 대해서 해준다는 거고요. DSP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고 광고주를 위한 구매 플랫폼이고, 반대로 SSP는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퍼블리셔, 오른쪽에 퍼블리셔를 대표하는 광고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이 퍼블리셔, 국내 퍼블리셔의 대표적인 네이버죠, 그죠? 뭐 이런 이제 회사들, 루비콘 같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고, 그 중간에서 이제 미드웨이 역할을 하는 게 ADX입니다. 애드엑스체인지, 광고 인벤토리의 실시간 입찰 및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를 말합니다. 실제 광고를 입찰하게 되면 입찰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DMP입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고, 광고 입찰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이때 구매자들의 구매 패턴이나 또는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또는 어떤 공급자들에 대한 DW 분석,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제거 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결국은 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래매틱 바잉의 중요한 플랫폼이면서 구성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